그거 알아요? 구독 버튼을 누르면 1위 올라간대요. 한번 눌러볼래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APTX와 ACC 코덱을 동시에 탑재해서 저음부터 고음까지 CD 수준의 완벽한 사운드를 제공하는 픽스 샤인메탈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블랙 레드와 블랙 이렇게 두 가지의 색상으로 출시된 픽스 샤인메탈 블루투스 이어폰은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는 메탈 소재를 적용해서 스크래치나 파손의 위험이 적고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플랫 케이블을 적용해서 케이블 꼬임을 방지하고 일반적인 이어폰 케이블이 아닌 신축성 좋은 엘라스토마 재질을 사용해 단선 위험도 줄였습니다. 목 뤄로 넘겨서 착용하는 백헤드형 스타일로 착용 시 흔들림이 덜하고 이어폰 클립으로 사용자 신체에 맞게 케이블 길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인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어폰 컨트롤러 중앙부의 전원 버튼을 빨간색과 파란색 LED가 번갈아 깜빡일 때까지 눌러준 뒤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해서 XBT502와 연결하면 됩니다. 한번 페어링했던 기기는 이어폰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페어링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이어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신 블루투스 4.1 탑재로 최대 10m 떨어진 거리에서도 끊김없이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음질인데요. 픽스 샤인 메탈 블루투스 이어폰은 안드로이드에 최적화된 APTX 코덱과 iOS에 최적화된 ACC 코덱을 동시에 지원해서 어떠한 기종으로 청음을 하더라도 음원 손실 없이 전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0Hz에서 22kHz의 음역대를 지원해서 저음부터 고음까지 폭넓은 사운드를 제공하고 특히 업계 표준보다 큰 9.2mm의 대형 드라이버를 탑재해 록이나 힙합, EDM 등 저음 우퍼가 강조된 음악도 웅장함을 담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멀티 페어링이 가능한 픽스 샤인메탈 블루투스 이어폰은 음악을 듣다가도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전화를 연결하기 때문에 설정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마이크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채택해 소음이 심한 곳에서 전화를 받더라도 소음은 제거하고 목소리만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음악을 들을 때와 마찬가지로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통화나 재다이얼 등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픽스 샤인 메탈 블루투스 이어폰을 살펴봤는데요. 이외에도 완충에 1시간밖에 걸리지 않고 6.5시간 연속 통화 혹은 음악 감상이 가능하다는 점과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마그네틱이 적용된 좌우 이어폰 헤드를 부착해서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어 블루투스 이어폰을 찾는 분들에게 매우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었습니다. 최신 IT 이슈와 신제품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앱스토리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